삼선에 도전하려던 안병호 한평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성추문 논란 탓인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광산구청장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강 의원 예비후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문에 입사인 안병호 한평군수가 삼선 도전의 뜻을 접었습니다. 안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은 사라지고 소문만 흉흉한 선거를 접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군수는 최근 여성 3명이 자신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법적 대응으로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으로 가는 부분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이제 또 안 좋아지시고 군수님은 이건 넘어온 거 아니에요. 삼선을 포기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정확히 밝히시겠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 의원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지난 7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성희롱 논란이 최근 확산되면서 강 이사 측은 진실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미투 운동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진위를 떠나 유권자들에게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낙인 찍힐 경우 치명타를 입게 돼 후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에 나선 선관위조차 미투 운동은 사법기관에서 1차로 판단 내릴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그냥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사실상 보험과에 가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인처도 있어서 사이버상의 모니터링은 더 강화하고 있답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투 운동을 빙자한 음해성 흑색 선전이 난무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 국민의 지지 속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정입니다.